안녕하세요. 법률상담소 김상수 변호사입니다. 임대재산법 개정 이후에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저희 법무부인 법승에도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그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급하게 집을 빼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.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?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2년 동안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살겠다라고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. 임대인이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한데 그 중에 이제 실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내가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.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아, 임대인 정말 당신이 거기서 사실 겁니까?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당장 우리는 집은 구해야 되고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세금도 더 높게 주고 이사비도 들여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어요.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임차인한테 임대를 하면서 전세금을 많이 높여서 받았나 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,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그런 분쟁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. 일단은 손해배상에 예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실거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도록 한다, 그런 예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으로 정해진 이제 손해배상의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 입증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분쟁으로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 법을 이용을 해서 미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,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임대인인데 실거주할 거는 아니지만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,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. 차라리 그럼 그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합의를 하시면,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.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인지대 송달료도 들게 될 것이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될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이 또 경과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생각한다면 분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저는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전부 승소를 했어요. 어떻게 방어를 했냐면 이 임대인이 법을 미리 이제 잘 알고서 적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임차인 쪽에서, 모르겠어요,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상대 쪽 변호사한테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아마 사건을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들이밀었을 때 상대 쪽 변호사님이 이제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, 꼭 소송을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냐,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고 내가 질 확률을 줄이고 이길 확률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. 민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좀 중요한 부분은, 만약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된다, 조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변호사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불이탈을 맞았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. 근데 그러면은 이제 큰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시간이 좀 들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고 의사소통이 되는 변호사랑 같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법무부인 법승에서는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임 전 단계에서부터 사건 파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거주 의사가 없는데 이게 실거주 한다라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사례가 많나요? 사례가 많습니다. 네. 사례가 많은데 단순히 이제 임대인의 양심이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오히려 드물어요.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좀 드물고, 실거주를 하려고 했는데
또 사정이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. 굳이 이제 떠난 임차인 찾아가가지고 아 이렇게 됐으니까 손해배상 드리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또 별로 없거든요.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임차인이 아 내가 속았구나, 뒤통수를 맞았구나, 말로 해결하면 될 거를 또 소송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임대차 관련해서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홈페이지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방문을 해주세요. 방문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미리 시간 예약만 잡으시면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,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법무부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법승상담소 김상수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뭐 쉽지 않... 아, 왜 이러지?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인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. 주의해라.